K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이 월요병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주말을 보내고 난 후 월요일은 참 힘듭니다. 네. 그런데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월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똑같은 월요일이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오늘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좋지 않은 일들 떨쳐낼 수 있도록 기지개를 쭉 켜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보다 활기차게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하루 3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074명을 기록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소규모 교회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음성소망병원을 정신질환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에서는 80대 A씨와 60대 B씨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확진된 서로 다른 교회 목사와 각각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22일 이후 청주 지역 5개 소규모 교회 관련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 참사랑 노인 요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음성 소망병원에서는 환자 3명과 간호사 1명 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에서도 환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괴산 성모병원과 관련해 확진됐던 80대가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천에서는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중 4명은 교회 관련 밀접 접촉자이고 1명은 보험회사발 시멘트 회사 관련자입니다. 충주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호트 격리가 실시 중인 음성 소망병원을 정신질환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중인 환자와 종사자가 추가 감염될 경우 자체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100병상 규모로 의사와 간호사 등 10여 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의료진만 체계가 된다면은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이제 확진자를 그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병원과 요양원,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연쇄 감염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난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체 헌혈의 공백을 개인 헌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달리 뾰족한 묘책도 없어 개인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내에 위치한 헌혈센터입니다. 헌혈 침대가 가득 찼습니다. 혈액 수급이 잘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하러 온 겁니다. 재난 문자 그런 걸 보고서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라도 나라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충북의 혈액 부유량은 4.31분으로 적정량인 5일분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초부터 계속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실적이 전체 10%가량 감소됐는데 개인 헌혈은 증가했지만 단체 헌혈이 20% 빠진 게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자 지난 9월부터는 급기야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다니는 등 다양한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감염이 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단체 헌혈을 요청을 해도 예를 들어 20군데를 요청하면 한두 군데 정도가 섭외가 되는. 적십자산은 혈액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증평군에서 올해 10대 군정성과로 자평할 정도로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된 아파트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소유권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 손을 못 댔던 아파트가 철거된 자리에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아파트 8층 꼭대기에서 소형 굴삭기 두 대가 건물을 조금씩 깨면서 내려옵니다.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층마다 철기둥을 세웠고 저층부는 지상에서 대형 중장비가 콘크리트를 집어서 부수는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워낙 낡고 오래 방치되다 보니 건물 강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구리를 조금씩 조금씩 압수해가지고 깨는 거라 뭐 먼지나 뭐 다른 안전면에서도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층평 개나리 아파트는 지난 1992년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6개월 만에 중단된 뒤 2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은 청소년들이 수시로 드나들거나 흉가 체험 장소가 될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둡고 일단은 폐가니까 예. 폐가니까 그게 조금 섬찟하죠. 지나가 다니기 항상. 소유권이 세 번이나 바뀔 때마다 공사 재개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사업성 문제에 부딪혀 매번 무산됐고 지난해서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습니다.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투입해서 LH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치에서는? 예. 방치 아파트가 해치된 자리에는 2022년 말까지 96억 원을 들여 LH 행복주택 32가구와 1,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의 주민 공간이 들어섭니다. CJ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7건을 적발하고 이 중 2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4건, 역학조사 방해 4건, 건강진단 거부 1건 등입니다. 경찰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백산사무소는 매 새해 첫날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모든 행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신 해맞이 일출 영상을 현장에 오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국립공원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괴산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천만 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입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증평군 증평읍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94% 상태에서 1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